거짓말 아니고 내가 후배들 아니 뭐 후배님이라고 그러기도 그냥 동생들한테 뭐 소주 한 잔 사고 뭐 이런 거 어렵지는 않아. 뭐 이거 뭐 사는 거 근데 형들은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그랬으니까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그냥 먹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뭐 형이 뭐 오늘 뭐 이거 뭐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. 형이 쏠 수 있어. 근데 야 그게 아니라 야, 얘도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야. 자해요, 형님이시잖아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야, 뭐 이거 삼겹살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걸 아는데. 뭐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. 특별히 느닷없이 이렇게 그냥 툭 하고 앵기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. 아니, 근데 또 얘네 때는 또 이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뭐 선배님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사달라고 그러는 건데. 경환이 불러. 경환이 불러가지고 셋이서 같이 내자. 영영아 씨를 부르자고 합니다. 세 사람이 나눠내야 되죠. 아, 이 사람 짜네. 야,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, 저기 뭐야, 요즘에 솔직히 거짓말 아니고, 나보다 구라가 좀 많이 벌어. 나보다 구라가 좀 많이 벌어. 그냥 구라가 쏘는 거로 해. 숟가락을 뒤집시오 뭐 조카를 부릅니다. 나 이거 봐 이거 아프다. 나 이거 아프다. 흘림자 지금. 아니 일로 온다잖아. 아니 내가 여기 야 나 여기 혼자서 한 시간 동안 테러 받았어 이 사람아. 나도 오늘 그거 뭐야 방송 갔다가 주원 갔다가 그러고선 여기 온 거야. 근데 여기서 얘네들한테 붙잡힌 거야. 최고 후배라고. 근데 어떻게 나가냐고. 아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? 아니 나도 피곤한데 왜 나는 너도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 시간에 보자고 그러냐고. 어차피 내일 동안클럽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. 근데 아니라는 거야. 어? 오늘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야. 네! 아 신경 쓰지 마.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구라 선배님께서 모든 걸 소신합니다. 모든 걸 소신합니다. 엠티 갖다 앉아놓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.
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왔어.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. 자, 시간 누가 거짓말 아니고. 맞잖아, 한번 하죠. 아니, 내가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왔어. 자, 아셔도. 그럼 내가 벌금을 넣어 주면 되잖아, 내 애기. 그런 자식이 힘을 다 잠깐 남아있고. 자, 자, 최고 화이팅! 잠깐만요, 저 후배님들 지금 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? 예, 감사합니다. 아니야, 아니 잠깐만, 그게 아니라 이거 무슨 이거 한대니까는 벌써 그냥 가는 거야? 야, 그럼 더 모여드리겠습니다. 아니 왜 제보가 여기서 오라? 아니 학교가 여기래잖아 이 사람아. 아 정말 빡빡하다. 고향만 있어야지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가자. 야, 야 전국적으로 건배 한번 하자. 야 여기 그냥 제보하면 화이팅이다. 만나서 오늘 반갑다. 야, 일어나. 네 한마디 해주겠네. 임금 내는 게 아니고, 아 네가 언짢네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야 그럴 바엔 사지 말든가. 야, 착해. 그러니까. 어, 삽니다, 삽니다. 자 제보하면 화이팅이다. 자 제보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 같이 박수! 만나서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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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했습니다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고생했어. 자, 술 못 먹으면 먹잖아, 없지? 어, 나도. 어, 들어가. 어, 들어가. 나도 속상합니다.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구라씨입니다. 사실 여기 18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. 아무리 선후배라 하지만 갑자기 왔다가 180만 원 받았어요. 이게 받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.